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이제 D-2일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과 특별수행원 66명에 전체 200여 명 규모입니다. 양대 노총, 종교계 인사에서 일반인 청년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재계 총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제 눈에 특히 뜨는 것은요, 우리 외교장관의 첫 방북, 또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등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라인이 빠진 것이 아주 눈에 띕니다. 오늘 뉴스7 오늘 발표된 방북단 명단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미국이 문 대통령 방북 전날 긴급히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배경도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합니다.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방북단에 포함됐습니다.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그룹과 포스코, 코레일 등 경협 관련 기업 대표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남북 경협 로드맵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양대 노총의 두 위원장이 모두 포함됐는데 무역협회나 정경련과 같은 경제단체는 제외됐습니다. 경제단체도 그동안 좀 활발하게 해오신 데는 가급적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전적으로 수적 제한 때문에 그리 된 것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같은 국내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은 미국 행정부 면담 일정으로 방북단에선 빠졌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인사도 다수 동행해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수 에일리와 지코 등 문화예술인과 차범근 현정화 감독 등 체육인, 시장민의 손자인 중학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덕현 기자입니다.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은 지바 세계 선수권대회 탁구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 북한 리분희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현정화 감독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에 포함돼 남북 체육 교류를 논의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역할이 있으면은 제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감독 외에도 2034년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한 차범근 감독과 문화계에서는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도 방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이기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 등 4명, 종교계에서도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등 4명이 방북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를 추진하게 됩니다. 청년 대표에는 실향민 3세인 중학생도 포함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한 새로운 세대가 평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북에는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영석 씨도 함께,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출발한 남측 선발대 93명은 육로를 통해서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도와 의전 경호 분야 실무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과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방북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을 생중계하기 위한 중계 차량들이 줄지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트럭들도 뒤를 잇습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93명의 선발대는 휴대전화 보관 등 서둘러 입경 수속을 밟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선발대 미리 가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의 차량에 나눠 탄 선발대는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보도, 의전, 경호 분야 실무진으로 도착 직후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발대에 포함된 취재진은 내일 평양에서 첫 소식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들의 구체적 일정과 회담 의제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방북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참모들과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한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담아내느냐 여부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매체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한 데 이어서 18일에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이 땅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썼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결에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 말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접촉 계획에는 없다고 RFA에 말했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핵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9월 달 그 유엔 총회 때 간접 그 협상을 그러니까 접촉을 지시할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는 물론 종전선언 성사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서 중동에 무기를 밀매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망에 전방위로 구멍이 뚫렸다면서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중동 분쟁 지역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와 탄도 미사일 등을 판매했습니다. 시리아 무기 밀매상이 이를 중계한 겁니다. 이 밀매상은 수단에도 북한의 대전차 시스템을 들이도록 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 사례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두 나라를 통해 최근 북한이 연료를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중국이 200건 이상, 러시아가 39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ussia has actively attempted to undermin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work of the 1718 committee, the committee at the UN that evaluates compliance with sanctions by attempting to change the language there.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최근 일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약화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22톤짜리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반복되는 건지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 완전히 기울어졌고 바퀴는 붕 떴습니다. 운전자는 소방관 도움으로 아슬아슬 내려옵니다.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은 아침 작업 중에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무게 22톤에 45m까지 올라가는 장비입니다. 인도와 차도에 아웃리거를 갖다 전개하였으며 공사정적으로 크레인 붐대가 전도된 상황이었고요. 소방당국은 지지대가 잘못 설치됐거나 과중량을 들어올리다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없이 크레인 작업만 진행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여기도 와갖고 올리고 내리고 그때는 불안해. 그래도 말하면 옆에를 떨어져가요. 불안하죠.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에선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한 명이 숨졌고 지난 3월에도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이 버스 정류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구조물이에요. 정확하게 집안에다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이건 균형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전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상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한 대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오늘 오전 7시 49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세대다 파손이 많이 돼서 현장이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이 사고로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61살 김모 씨 등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남 통영 사량도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익수자 3명 발견, 익수자 구조 중에 있어요. 해경이 출동해 선장 58살 주모 씨 등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 부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44살 이모 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행기는 충남 공주에서 경남 합천으로 이동한 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서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3천 원도 안 되는 주사액을요, 무려 50만 원씩 받고 놔줬습니다. 자,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데도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병원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백 씨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놔준다는 성형외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4,595ml를 투약받습니다. 20ml 앰플 230개 분량, 투약비는 1억 1,500만 원에 달합니다. 백 씨 같은 프로포폴 중독자를 상대로 투약 장사를 벌인 건 케이블 의학방송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성형외과 전문의 홍모 씨였습니다. 홍 씨는 개당 2,908원짜리 프로포폴 주사액을 170배 부풀린 50만 원씩을 받고 놔줬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벌어들인 돈은 5억 5천만 원. 프로포폴 중독자 10명이 247번에 걸쳐 2만여 밀리리터를 맞았습니다. 홍 씨는 불법 투약을 위해 진료기록부 조작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허위, 누락기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꼬리가 잡혔고 홍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에 6개월 동안 2억 원 넘게 쓴 32살 장모 씨와 장 씨에게 1억 원을 받고 강남의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 씨도 이번에 함께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1년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이후 불법 투약 병원이 더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학교 내에 성추행이 심각하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런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교사 가운데 절반이 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교 내 성추행은 교육청이 파악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전교생 8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성추행이나 성희롱한 교사는 19명이나 됐습니다.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교사 16명에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학교 남자 교사는 39명인데 절반이 성추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어깨 동무를 하며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고 언어폭력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19명입니다. 전부 남자 교사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명으로 추행 행위가 좀 많다고. 학교 측은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가해 교사를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성인식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견 나갔던 교사 4명 복귀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기간제 교사 바로 뽑았어요. 경찰은 나머지 가해 교사 17명도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세리입니다.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여금은커녕 받을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체 체불 임금은 9,993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4,1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1,000억 원 넘게 밀렸습니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은 피해 노동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금 근로자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받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아니 안 주는 돈을 어떻게 저희 노동부에서도 마무리 단계가 된다고 하고 뭐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체당금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 2,6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700억 원으로 3년 만에 42%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정부로서도 마땅히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불황과 자영업 침체가 계속되는 한 체불임금 해소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대웅입니다. 3년 전 자동차 학원 강사가 교습 중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업무가 과중한 탓이었는지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한 주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었다면 발병과 관련성이 높다는 새 기준을 법원이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 학원 강사 A씨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 업무가 과중해 숨졌다며 유족 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 업무 시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주당 52시간 9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시는 지난해 52시간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개정된 고시대로 52시간을 넘겨 근로한 점을 문제삼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주어진 식사 시간도 규정과 달리 1시간이 아닌 20분 만에 쓰는 등 근무가 주 52시간을 넘었다고 봤습니다. 운전강사 업무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긴장을 유지해야 했던 점도 사망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TV조선 한훈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난민 찬반 집회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정부가 예멘인 23명에게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양측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팻말을 든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 모였습니다.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도 눈에 띕니다.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민주노총이 참여한 난민 찬성 집회에선 정부의 난민 인정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만 천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규정과 법이 난민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같은 시간 기라나를 사이에 두고 난민 반대 단체도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난민 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를 외쳤습니다.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결정을 두고도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행진이 시작되자 양측 각각 300여 명 참가자들이 2m 간격으로 마주한 채 구호를 외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제주 입국 예멘인 484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 찬반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미리 벌초나 성묘에 나선 시민들로 하루 종일 도로가 북적였습니다. 이 오후엔 비까지 내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자, 서울 요금소의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굵어지고 일부 구간에선 사고도 발생하면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로 49만 대가 올라오고 45만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들이객이 몰렸던 지난주보단 만 대씩 줄었지만 평소 주말보단 많은 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는 성묘객들과 고향집을 미리 찾은 귀경객들이 몰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할머니 댁을 못 깨고 집에서 차를 지내기 때문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네. 고향에 가면 우리 또 형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하고 오는 게 참 좋아요. 저녁 7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반,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20분가량이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은 오산 부근 사고 여파로 2km 구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도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 부근과 비봉 부근, 영동고속도로는 덕평에서 용인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도로공사는 밤 10시쯤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 건 좋은데 실수요자들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A씨.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전세살이를 결심했어도 전세 대출은 못 받습니다.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면서 더 늘어나는 비용은 기존에 살던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을 살 때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비로 쓸 비용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억 원으로 한도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엔 새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9.13 대책의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냐 아니냐는 기준을 두고 논란도 여전합니다. 결국 판단의 몫이 금융권으로 넘어간 셈인데 그동안 이런 대출 규제가 잘 지켜진 적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유사 상품들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뭐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대출이 될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동자금을 투자 등 다른 곳으로 돌려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이걸 설명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고용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산업 생산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걸 설명하는 수치가 고용 탄성치입니다. 이게 낮으면 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용 참사로 불리고 있는 지난 2분기 고용 탄성치가 0.131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집약적 업종인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효과는 적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자동차, 숙박, 음식업 등은 고용 기여도가 높지만 최근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용 효과가 적은 산업은 생산이 늘었지만 효과가 큰 산업은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규제 완화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장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일본계 업체 9곳이 지난 14년간 가전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를 국내에 수출하면서 가격 담합을 해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지 과징금만 360억 원에 달합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엔 콘덴서가 들어갑니다.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핵심 부품입니다. 2000년 이후 이 시장은 일본의 9개 업체가 지배해왔습니다. 품목별 점유율이 40에서 70%에 달합니다. 담합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임원이나 관리자급으로 카르텔을 만들어 가격 경쟁을 자제하면서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 판매량, 가격 인상 계획, 인상률 등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삼성과 LG 등에 납품한 7,366억 원어치를 좌지우지한 겁니다. 톡인 130억여 원, 산유전기 76억여 원, 루비콘 46억 9천여만 원 등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만 360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또 BJ 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라, 일본 케미콘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적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의 이전 결과를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가족을 동반하는 임직원 2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모두 112개입니다. 가족이 있는 이전 대상 직원이 2만 7천여 명인데 본인만 홀로 해당 지역에 내려간 경우가 1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원들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간 경우는 16.3%에 불과했습니다. 평직원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가족들이 동반해서 살 수 있는 정주 시설이나 교육 여건 등 시설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 개발을 시키지 않고 무작정 그 기관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전국 혁신도시별로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혁신도시로 내려간 임직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이었고 강원, 경북, 충북, 대구 순이었습니다. 제주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혼자 내려간 경우가 가장 적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윤혜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의정보고서와 선거 홍보물 제작을 이 배우자 소속 회사에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배우자 소속 회사에 주문했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증빙 자료 제출은 거부를 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배우자의 소속 회사에 의정 보고서나 선거 홍보물을 맡겼는지 유은혜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평소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그중 한 업체에서 배우자가 잠시 근무했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6년 총선 직전 넉 달에 걸쳐서 서울 중구의 한 인쇄 회사에서 월급 명목으로 총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 후보자가 2012년 이후 선거 홍보비와 의정 보고서 제작에 쓴 돈은 모두 1억 6천만 원입니다. 19대 선거 홍보물 비용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떤 자금으로 얼마나 맡겼는지 확인해서 남편이 받은 급여가 인쇄 맡긴 데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유 후보자 측은 과거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에 잡지 인쇄 업무를 수주해준 대가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잡지를 하나 이제 인쇄를 수주를 해줬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당적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레 열립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해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규제해도 105억 부동산 관련 소식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의 순위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1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요. 자,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36.4제곱미터짜리, 쉽게 말하면 40평대 아파트가 지난해 8월 무려 105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30층에 위치한 이 복층형 펜트하우스인데 이 당시 러시아 대부가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집입니다. 예. 자,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 한남 더힐로 78억 원. 3위 역시 서울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이 상지카일룸이 6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들 대부분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지별 최고가 기준 이 상위 20개 중에 예. 무려 19개가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그중 강남 3구에 16곳이 몰려 있어서 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아파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르면 망한다. 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도 늘고 계신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택배 메시지를 위장한 이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할 이 스미싱 문자를 우선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소포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서 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택배 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죠. 자, 또 이렇게 부재중이라 물품이 반송됐다면서 이 클릭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택배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도로공사를 사칭하면서 차량이 단속 대상에 적발됐다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저라도 저렇게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누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실수로 눌렀다가 이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통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1 자존심 짓밟아. 아이고, 17번에 이승우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일본 내에서는 아직 지난 아시안게임 축구, 남자 축구 패배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당시 이승우 선수가 이 연장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선보였던 세리머니가 논란인데요. 자, 이승우 선수가 기쁜 마음에 올라선 간판이 하필이면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광고판이었던 겁니다. 자, 일본의 한 스포츠 매체는 어제 보도에서 자, 이승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식이 됐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해당 보도는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순위 상위권에 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당시 이승우 선수는 도요타 간판에 대해 정말 몰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민하게 좀 일본이 반응한 것 같기는 네. 하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정은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시속 305km의 돌풍을 동반한 슈퍼태풍 망쿠시, 필리핀을 강타해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망쿠스는 필리핀을 지나 오전엔 홍콩을 강타했고 중국 남부도 적색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치면서 집들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넘쳐나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고 시속 305km의 돌풍에 큰 나무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휩쓸고 간 필리핀 북부 지역 참상입니다. 주택 침수와 붕괴 등으로 현재까지 최소 30명이 숨졌고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강풍에 전력선이 파손돼 8개 주 440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형 피해를 낸 망쿠스는 오늘 홍콩에 상륙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최고 경계 등급인 시그널 10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돼 1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고 지하철과 버스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박도시 마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어젯밤부터 모든 카지노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중국 남부 지역에도 적색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두 곳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김세영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첫 메이저 우승을 노립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두산과 NC가 1대1로 맞선 6회 말 2사 2삼루. 두산 정수빈이 NC 투수 강윤구를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이어 터진 허경민과 최주환의 연속 적시타를 묶어 5대1로 달아났습니다. 필승계 투조를 투입한 두산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두산은 우승까지 매직 넘버를 8경기로 줄였습니다. 4위 넥센은 선발 브리검의 완봉 역투와 김혜성의 2타점 적시타로 한화에 패한 5위 LG와의 격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롯데는 8연패에 빠졌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홈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체 투입된 손흥민. 1대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에 채어 넘어졌지만 심판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오심 탓에 리버풀에 1대2로 패했습니다. 파5 7번 홀 김세영의 어프로치 샷이 정확히 핀 근처에 붙습니다. 17번 홀 까다로운 퍼팅도 놓치지 않고 버디로 연결합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잡은 김세영은 중간 합계 12언더파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선두 에이미 올슨의 2타 뒤져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 박인비는 9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벽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이 차차 개면서 한낮에 맑은 가을 햇살이 기온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26도, 부산이 27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19도 내외로 꽤 서늘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목요일 전국에 또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가을색이 선명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은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딱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 상여금은 접어두고라도 밀린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이 정부의 세심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올 추석 명절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